고성에서는 요즘 바나나 파프리카로 알려진 파프리카의 새 품종이 한창 출하되고 있습니다. 식감도 좋고 또 당도도 높아서 물량을 다 못 맞출 정도라고 합니다. 부정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. 초록빛 잎사이로 긴 파프리카가 먹음직스럽게 달려 있습니다. 바나나 크기와 비슷해 일명 바나나 파프리카로 알려진 스윗 포인티드 페퍼입니다. 대표적인 컬러푸드로 시범 재배를 거쳐 지난달부터 출하가 시작됐습니다. 일명 바나나 파프리카라고 불리는 스윗 포인티드 페퍼는 출하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식감과 당도가 좋아 물건을 대지 못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. 생산되는 대로 거진 판매가 다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은 마트나 이제 뭐 일본 수출 쪽에서도 이제 원하는 수량만큼 저희가 물량을 다 공급 못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출하 가격은 킬로그램당 6,000원 선으로 일반 파프리카 3,000원보다 두 배 정도 높습니다. 국내 시장보다 일본에서 수요가 많아 수확량의 30%는 수출되고 있습니다. 다만 초기 단계이다 보니 재배가 쉽지 않고 병해충에 약해 일반 파프리카보다 30% 정도 생산성이 떨어집니다. 생산 농가도 전국적으로 전남과 전북 등 단 네 농가에 불과합니다. 실증 시험을 해서 농가에 이제 기술을 그 보급을 하고 아울러 그에 관련된 그 시설 그다음에 농자재를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. 컬러푸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바나나 파프리카가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작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.